자, 1번 한번 봅시다. 응? 자, 1번. 다음 중 3개 3요소로 적합한 것은 일단 밝기가 있죠. 밝기는 뭐예요? 네, 쉬도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죠. 두 번째, 그 세츄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채도라 그러는 거죠. 채도. 그 다음에 색상, 색조라고 얘기하는 거 휴라 그랬죠. 휴. 정답은 4번이죠. 2번, 다음 중 강파장 차이에 의한 색채 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색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은 빨전오초 파남법, 색상, 휴. 3번, 다음 CIE 색상 도표에서 ABC점에 해당하는 색상들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A가 R이지 R, 그지? 빨간색이었었죠. 그리고 B쪽이 녹색, G였었죠. C가 블루, B였었죠. 기억나시죠? 예. 4번. 다음 중, 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색채에 대한 눈의 특성은 색의 면적 대소와 색의 거리에 따라 색 감각이 달라지며 눈의 수능은 명암 수능과 색 수능이 있다. 1번은 맞아요. 2번, 색의 성질은 나타내는 색의 성질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로 색상, 포화도, 밝기이며 영상 화질 평가 요소는 콘트라스트와 해상도가 추가된다. 예, 맞습니다. 3번, 색상과 밝기를 합해서 색도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말밝은 모양의 도양으로 색채를 다루는 칼라 텔레비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뒷말은 맞았는데 앞말이 틀렸죠. 밝기가 왜 들어갑니까? 4번, 색 온도란 완전한 암흑 속에서 물체가 서서히 백열화하여 가는 색의 빛을 기준으로 그 온도를 절대 온도로 측정한 것으로 빛의 질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5번, 화면 전환 효과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다음 이미지로 전환될 때 이중으로 노출되어 이미지가 혼합되며 전환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였었죠? 응? 이거 뭐 했었어? 디졸브라 그랬지. 응? 정답은 2번. 6번, 다음 중 텔레비전 비디오 스위칭 기법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휠라이트는 조명 기법이죠. 정답은 1번. 7번, 주어진 이미지에 각 픽셀들이 가지는 밝기값의 분포사항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거를 시스토그램이라 그러죠. 이미지 시스토그램. 정답은 3번. 8번, 다음 중 컬러 버스트 신호의 역할은, 컬러 버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 번역은 색동기라고 번역이 돼요. 색동기 신호의 역할은, 이거는 색 위상 기준이다. 동기 신호. 이게 이제 NTSC 일 때 썼던 거예요. 디지털에서는 이런 컨셉이 없어요. 응? 9번, 다음 중 3차원 애니메이션에서 전체적인 동작이 완성된 다음 등장 인물이나 물체 표면의 섬세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작업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이거를 렌더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입체감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뭐 여러분들
뭐 입체감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주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렌더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0번 영상 처리 기법 중 출력 이미지의 각 픽셀 값을 결정하는 데에는 오직 입력 이미지에 대응되는 픽셀 값만 이용되는 처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포인트 처리라 그래요. 응? 포인트 처리. 용어야, 용어. 응? 11번. 방송 스튜디오 시설 공사 시 컴포지트 영상 신호용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자, 컴포지트와 컴포넌트가 있지? 컴포지트는 하나잖아. 하나니까 동축이지. BNC 케이블이지. 75옴이지. 정답은 4번이다. 12번. 다음 중 방송 콘텐츠 편집에 활용 가능한 도구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콘텐츠 편집에 활용 가능한 도구. 벡터스코프는 뭐예요? 측정 도구지? 편집 도구가 아니지? 정답은 3번. 13번. 카메라 렌즈의 구경이 3cm, 초점 거리가 4.2cm일 때 f스톱 값은 얼마입니까? 자, f는 직경, 응? 직경하고 초점 거리라 그랬지. 그래서 초점 거리가 4.2고요. 직경이 3, 구경 3이래요. 자,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3, 1은 3, 1.4네, 그지? 정답은 2번. 14번. 광량을 조정하기 위해 렌즈의 f스톱 수치를 2.8에서 5.6으로 증가시키면 광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광량은 이게 직경이 이렇게 된다면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분의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곱에 영향을 받지? 맞아? 그러니까 4배가 돼야 되는 거야. 4배. 응? 정답은 2번. 15번. 다음에 카메라 샷 중 전경을 찍기 위한 샷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샵이라고 그러지. 풀샵. 응? 16번. 방송용 카메라의 화상 장애 현상 중 렌즈 앞에 부착된 후드나 필터의 크기가 부적당하여 사용 렌즈의 하각에 걸리거나 화상이 전체적으로 또는 모서리 부분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를 피네틱이라 그래요. 피네틱. 정답은 3번. 17번. 다음 중 카메라 조리개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렌즈 통과하는 광량을 조절한다. 맞죠? 2번.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한다.
맞죠? 3번에 구면수차 조절한다. 구면수차 조절한다. 구면수차 조절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죠? 정답은 3번 구면수차. 구면수차가 뭐라 그랬어요? 렌즈의 한 점에 이렇게 모이지 않는 초점이 분산돼서 생기는 소차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대책이 뭐 있었어요? 두 개 이상의 렌즈를 쓰는 방법 얘기했었죠. 예,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렌즈가 하는 역할은 또 뭐가 있었어요? 바로 광량 조절하는 것도 있었죠. 자, 광량 조절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명도, 화상의 선명도 조정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 밝기를 조정하는, 영상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도 있었지. 네 개 정도 있네. 정답은 3번이죠. 18번, 다음 중 카메라 렌즈에 형성되는 피사체 상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 사이의 범위를 지칭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산도 잘, 집도 잘, 그러면 피사계 심도가 깊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피사계 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9번 국내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 보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얼마입니까? 바로 19.39 Mbps. 20번이 좋은 문제야. 디지털 방송에 사용되는 HDTV 디지털 변환에 1125, 60방식과 1150, 50방식이 있다. 두 방식의 공통 파라메타는 ITUR 7092에서 규정하고 있다. 두 방식의 색차 신호 표본화 주파수는?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도 신호는 74.25죠? 맞아요. 색도 신호는 이거의 절반인 37.125메가라 그랬지. 그래서 스튜디오 안경이 4대 2대 2라 그랬잖아. 맞아. 이게 서브 샘플링 조합. 정답은 37.125메가다. 응?